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오니 마음의 문은 활짝 열고 귀는 쫑긋 세우고 냉큼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손님의 매력에 풍덩 빠질 준비 모두 끝내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뿌뿌! 어머, 저기 귀한 손님이 달려오고 있어요. 어머머, 그 옆에 또 함께 달려오고 있는 건 개 아닌가요, 이거? 지금 서당개 한 마리 데리고 지금 막 급히 트롯 열차에 오른 남자 올라타자마자 라이브 마이크를 손에 쥐었습니다. 신승태 씨, 이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서당개 3년 풍어를 읊는 데입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이 기운 없는 목요일 오후 강렬한 에너지로 꽉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승태 씨의 특별 라이브 무대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서당개 3년 풍어를 읊는 데. 하늘 전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라. 얘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훈장님 지금 책 읽잖니. 저기 봐라, 저 개 좀 봐라. 야! 사랑만 주고 떠난 당신이 미워, 당신이 미워. 아픔만 주고 떠난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아파도 참았는데, 미워도 참았는데. 오! 눈물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요. 3년 풍어를 읊는 눈치도 있건만 당신의 마음에 몰랐을까. 그래서 울고 파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야! 댄스 타임! 허! 호! 야! 야! 허! 잘한다! 짖어요! 더 짖어! 허! 사랑만 주고 떠난 당신이 미워, 당신이 미워. 아픔만 주고 떠난 당신이 싫어, 당신이 싫어. 아파도 참았는데, 미워도 참았는데. 눈물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려요. 3년 풍어를 읊는 눈치도 있건만 당신의 마음에 몰랐을까. 그래서 울고 파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사랑께 3년 풍어를 읊는 눈치도 있건만 당신의 마음에 몰랐을까. 그래서 울고 파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신승태 씨의 라이브 서당개 3년 풍어를 읊는 데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 트롯 전국체전 최종 4위의 주인공, 이 퍼포먼스부터 가창력까지 다 갖춘 남자, 트로트 야생마 신승태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생마 신승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입장하자마자 이렇게 라이브를 부탁드렸는데도 흔쾌히 이렇게 분위기를 쫙, 개소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너무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개소리 전문가수 신승태입니다. 정면에 이 카메라 보이시죠? 네, 여기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도 처음 왔고 SBS도 처음 왔어요, 제가. 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1시간 남짓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네. 화이팅! 화이팅!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열린 음악 땡이라는 곳에서 처음 네.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맞아요. 때 약간 차도남 같은 느낌? 아 뭔가 이렇게 제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네.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훈훈해요. 아 차도남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동네 오빠, 동네 오빠. 아 진짜. 예, 예. 아니 또 이 서당께 3년 풍어를 읊는데도 약간 동네 오빠 같은 예, 느낌이 그렇죠. 확 들어서 그런가? 훈장님. 연월에 언제 발표한 곡이에요? 이거 2월 26일 날인가 그랬습니다. 한 3주, 2~3주 됐는데요. 어머. 아, 네. 한 번 했어요. 음악 프로도. 그 SBS 같은 아, 예, SBS가 얘기한 더 트롯쇼. 네, 더 트롯쇼에서 했었어요. 그날 같이 그저께 하셨잖아요. 네, 그날. 예, 맞죠. 이 노래가 근데 이 나온 지 이제 2월 26일 날 나왔지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 천태만상 이 프로그램에서는 좋은 노래를 또 많이 들려드리거든요. 예. 변지우님께서도 이 노래 천태만상 덕분에 알았네요. 신나요 신나 강아지 그러니까요. 소리 정말 잘하네요. 아니 이거 소문났어요. 천태만상에서 엄청 틀어주신다고. 완곡으로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한 구다리도 놓치지 않았어요. 피디님 감독님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 오늘 들었어요. 아 요거 죄송합니다. 제가 네.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이 노래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 손예린 씨께서도 신승태 가수님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또 박송희님께서는 예. 뭐야 너무 잘생겨서 눈이 부셔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거 맞죠? 그렇죠. 예. 또 정은주님께서는 신승태님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아주 반갑습니다. 신승태님. 에릭남인 줄 알았어요. 에릭남이요? 얼굴 소멸하시겠어요.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오늘 마스크 큰 거 쓰고 와가지고 예, 대형으로? 네. 예, 그런 느낌으로 오늘 제가 와봤습니다. 또 경연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도 궁금해하시는데 말씀 네. 좀 해주세요. 곡을 제가 몇 개 발표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계속 녹음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방송도 또 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도 좀 걸렸었고 아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은 괜찮으신 네, 거고요? 네 너무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이, 저희는 항상 이렇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친하게 이렇게 느껴져서 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좀 국악기 소리가 귀에 이렇게 쏙 들어온다 싶어요. 서당께요. 네네. 네네 맞아요. 뭐 가야금도 소리도 있고. 맞아요. 네 징 소리, 뭐 꽹가리 소리 이런 거 여러 가지. 꽹가리를 제가 직접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네.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 마음을 접었죠. 제가 쳐볼까요? 그랬나요? 아니 됐다고.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저 원래 타악기 전공이어가지고 제가 전공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좀 쳐보려고 했는데. 또 전문가에게. 네, 고급스러운 거 필요 없다. 세션은 전문가에게. 네, 네, 네. 아니 사실 제가 이 개소리를요.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여기 나오는 이 개소리를 그렇게 지저댔거든요. 목이 찢어지라 지저대고. 오늘도 지저시더라고요. 그럼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K본부 프로그램의 트롯 전국체전에서 예, 예, 예. 최종 4위를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걸 보신 분들은 또 신승태 씨를 트로트 가수로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죠. 근데 훨씬 이전부터 음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원래 국악 전공했고 네. 네, 민요, 경기 민요는 이제 대학 때부터 했고 원래 타악기 전공이었고 네. 근데 다 트로트 가수신 줄 알죠. 아니 근데 이 해외에서 국악 열풍을 일으킨 선발 주자잖아요. 에이, 뭐 그렇게까지 뭐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원래 뭐 싱싱 네 싱싱 밴드라는 밴드로 이제 했는데 그 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라는 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이제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네. 그때는 별로 사실 그렇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고 처음에는 그냥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뮤지션들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 그냥 여기 한국 사람이 나왔어 그냥 이 정도였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거기 BTS가 또 네. 3년 뒤에 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싱싱이 그럼 3년 더 빨리 나온 거야? 이렇게 제가 약간 어깨에 힘 좀 주고. 그러니까요. 미니 록밴드 싱싱의 멤버로 예, 이희문 예. 씨, 또 신승태 씨, 또 추다희 네, 씨 이렇게 3인조. 보컬은 3명이었고 이제 그 장영규 씨라고 있고 이철희 씨, 베이스, 드럼 그리고 기타의 이태원 씨 이렇게 6명이서 같이 팀이었는데 아, 네. 그중에 그 두 분이 지금 이날치 라는 네. 밴드를 하고 계십니다. 베이스하고 저도 이거 드럼. 찾아서 봤어요. 보셨어요? 그럼요. 엄청나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뭐 가발에다가 약간 패셔너블한 약간 이렇게 스커트까지. 그 스커트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긴 조끼. 긴 조끼예요? 근데 하이를 안 입었을 뿐. 그래서 치마 바지인가였네 저는 또. 예. 아니요. 조끼 네, 베스트를 조끼. 길게. 긴 건데 그냥 바지를 안 입었을 뿐. 예. 요거 그럼 라디오 출연한 게 아까 몇 년도라 그러셨죠?
그 17년도인 것 같아요. 17년도? 이거 조회수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많이 네. 나와. 아직도 쭉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설 남봉가도 예. 아, 저는 감동받았어요. 거기 래퍼 감사합니다. 뭐 그 이상으로다가 너무 멋졌어요. 근데 뭐 그냥 래퍼라기보다 그냥 빨리 그냥 부른 거죠. 원래 노래가 원래 네. 딴 따단 따단 따 이건데 제가 두 배로 그냥 따따따따따 이렇게 그냥 불러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공연 때는 그 얼버무려요. 대충하고 박수 치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많은데 다행히 그날 네. 혀가 잘 굴러갔어요. 다행이다. 그날 진짜 천만 다행이에요. 저도 네. 뭐 남일 같지 않은 게 제 노래 그렇죠. 첫 대만상 부를 때 약간 얼버무리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죠. 요거. 어쩔 수 없죠. 그럼 신승태 씨 정도라면 아주 이렇게 또 영광인데요. 요거 윤수연의 천태만상 요거 무리 없으시지 않을까요? 욕심 나죠. 사실 노래방에서 자주 부릅니다. 정말요? 네, 요즘 노래방을 또 못 가서 제가. 노래방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정말요? 네. 사실 이렇게 노래하면은 노래방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업으로 삼으면. 그런 거? 그래요. 저는 엄청 갑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니 끼가 진짜 많아요. 이게 끼가 많은 뮤지션인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 너튜브에서 꼭 영상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싱싱밴드의 이 신승태가 트로트 부르는 신승태인 줄 또 같은 사람인가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게 너였어? 막 이렇게 이제서 막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또 변장이라고 할까요? 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좀 뭐 일부러 그랬어요. 못 알아보게 하려고 제가 약간 왜요? 왜? 창피했어. 진짜? 왜요? 너무 멋있는데. 에이, 근데 뭐 못 알아보게 하려고. 좀 징그럽잖아요, 지금. 너무 멋지지. 실제로 근데 뵀을 때도 너무 훈훈하시고 키도 크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서 인사만 드렸었는데 너무 멋지세요. 지금 4690님께서도 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승태 가수님 출연 소식에 너무 기쁜 마음에 서신을 보내요. 서신. 네, 이 네. 신승태 가수님 서당께 3년 풍어를 읊는데 대박 기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서신을 보낸다니 그러니까요. 이분. 서신. 야, 이게 쉽지 않은 단어거든요. 예, 조선 시대 서신 그렇죠. 느낌이 확 서신. 나요. 선물로 이분께 가곡란 세트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와, 팍팍 나가네 여기는. 대단하네. 선물이 아주 알차요. 대단한 방송이네요. 또 이 0755님께서 신승태 님 처음 보는데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도 신선하고 춤도 내 스타일이야. 깍. 감사합니다. 이분께는 네. 또 이렇게 신승태님을 아주 귀엽다고 표현해주신 네. 이분께는 뭐 선물로 저희 드리자고요. 뭐 드릴까요? 헤어 브러쉬라는 게 있던데요. 헤어 브러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머리 이렇게 싹 빗으시라고 또 마사지 두피 마사지 하시라고 헤어 브러쉬도 선물로 드릴게요. 머리 나죠, 그거. 그렇죠. 좀 네. 머리 숱은 좀 많으신 편이에요. 좀 많죠. 많죠. 근데 요즘 좀 앞에 M자가 생기는 것 같아서 약간 느낌이 그랬어요. 저도 혹시 그래서. 항상 탈모 샴푸를 쓰는 편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도 날아갈까봐 이쪽 이렇게 항상 그 샴푸를 쓰고 있어요. 네, 없어지기 전에 빨리 관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너무 훈훈한데 트로트계 입문한 거 언제인지 또 궁금해요. 저요.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네네. 그때 나갔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트로트를 나가봤어요. 그때. 아. 근데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똑 떨어졌죠. 원에. 네, 원에 나가셨을 때. 백인에. 백인에서 똑 떨어지고 네. 잃어버린 30년 불렀다가 잃어버렸군요. 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노래 안 부르길로. 제가 저 서른도 선생님 만나 가지고 예, 네, 다시 그 노래는 맞지가 않았던 걸로. 예,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네, 그 노래는 이 신승태 그러면은 이름을 걸고 내가 다 필요 없어 이름을 걸고 발표한 트로트 이 첫 번째 곡은 네. 뭐예요? 이거 좀 사랑불이라는 곡입니다. 사랑불. Love Fire. 파이어. 네, 사랑불. 원래 처음에 사랑불이 아니었는데 그 박진복 대표님 아세요? 네. 박진복 대표님께서 갑자기 사랑불로 해라. 그래서 가사를 약간 좀 고치셔가지고 네. 원래는 뭐 장작불 사랑인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것도 뭐 자작자작한 예, 느낌 드는데. 박성훈 선생님이고 네, 네, 박성훈 네. 선생님 날 버린 남자 뭐 네. 고장난 벽시계 이거 쓰신 작곡가님이시죠. 그쵸. 싫다 싫어 뭐 이런 거. 박성훈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만나서 선생님한테 노래도 좀 배우고
선생님 그 작업실에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기타를 들고 해봐 이러면서 거긴 어떻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이런 거 좀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노래를 처음에 이제 트로트를 배우면서 예, 곡을 첫 곡을 받았습니다. 사랑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사랑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트로트 곡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데 예. 이 노래도 오늘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요?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자 그러면은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예. 자 천태만상 가족분들께서는요 볼륨 살짝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라이브 들으시면서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신승태 씨 이거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예. 와 아우 씩씩하시다. 네 신승태 씨의 두 번째 라이브 곡 지금 이어집니다. 사랑불. 러브 파이어 야 잔잔한 이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서 살며시 다가와서 구호를 지킨 사람 호! 좋아요! 내게 난 거 어, 까먹었어 외면할 걸 어, 내 노랜데 세상 못 본 채 돌아설 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랑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호! 아, 사랑불 야! 좋아요 호! 호! 잘한다 호! 윤 차장님 좋아요 예! 아, 사랑불 호! 잔잔한 내 가슴에 잔잔한 이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서 살며시 다가와서 불을 지핀 사람아 애시당초 외면할 걸 못 본 채 돌아설 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허락한 사람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사랑불은 타고 있는데 야, 이 신승태 씨의 트로트 데뷔곡 사랑불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예, 예, 예. 야 지금 손예리님께서 네. 가사 까먹어도 귀여워. 아니 윤 차장님이 뭐 대단한 거 하셔가지고 제가 뭐 멘트를 좀 쳐볼까 그러다가 가사를 아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럴 예. 때 있어요. 이 장작불 이렇게 예, 한번 모션을 사랑불을 태우는 모션을 이렇게 좀 취해 봤죠. 네, 뭐 하시더라고요. 이혜자님께서 신승태님 노래하실 때 이 살랑살랑 춤 사위가 너무 좋으네요. 어 감사합니다. 어 진짜 실제로 또 보니까 그 살랑살랑 추시는 게 어머 좀 매력 있네요. 살랑살랑. 네. 예. 살랑 다 같이 살랑살랑 추시라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추세요, 살랑살랑. 어 그러면은 이 노래하실 때 춤 추고 나면 땀 좀 날 수 있잖아요. 네.
이혜자님께서 제가 저희가 신승태 씨 이거 뭐 이렇게 또 예 선물요 쏴주세요. 필터 샤워기 갑니다. 필터 예. 샤워기 시원하게 목욕하시라고 예, 이혜자님 예, 예. 또 신승태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6753님께서 틈틈이 손하트 날려주시는 센스 승태님 흥해라 감사합니다. 네. 날려주세요 계속 저한테. 자 저희 또 그러면 6753님께 어 여기 계속 날려드리네요. 아, 선물 날려드려도 이 신승태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예, 예. 많이 또 사랑 주십사 이 6753님께 전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세트. 전세트가 뭐야? 전. 전 굽는 거 있잖아요. 오. 맛나게 그 호박전 무슨 뭐 이런저 고구마전. 제일 좋은 고추전. 먹는 거네요. 최고죠. 제일 좋은 거네요. 박수현님께서는 예. 신승태 사랑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신종아님께서는 우리 태사랑님 너무 멋있지요. 저희 태사랑이라고 저희 팬카페. 아 팬카페에서 네. 또 와주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뿔 노래 너무 좋다고. 어 감사합니다. 사랑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데뷔 음반입니다. 사랑뿔. 앞으로도 이 신종아님 야 천태만상 많이 와주시고 네. 태사랑님께도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십사. 네네네. 네, 태사랑님께도 많이 와주십사. 어 소곱창 떡볶이 선물로. 근데 이거 제가 네. 제가 막 드리는 척 해도 돼요? 제가 그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자꾸 저한테 이거 선물을 저한테 말하라고 해가지고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더 좋아해 주십사 아까 윤 차장님이 주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거긴 예. 하지만 어찌됐든 소곱창 떡볶이 나와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제 것도 아닌데 자꾸 제 것처럼 소곱창 떡볶이 가겠습니다 막 이런. 네, 신승태 씨께서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네. 또 와주신 분께 선물을 푸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또 소곱창 떡볶이 신종아님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잘 또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예, 예. 국악 뭐 민요 뭐 이쪽 음악을 해오다가 트로트계 발을 디뎌보니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만나게 되는 사람도 다르고 정말 다르죠 사실은. 근데 어때요? 뭐 이제 사람이야 뭐 근데 이제 팬분들이 일단 제일. 아 어때요? 그 전에 없었잖아요. 제가 뭐 팬카페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예. 갑자기 팬클럽 분들이 생기시고 너무 열심히 해서 저희가 막 소수 정했거든요. 너무 열심히 예 일당백 하세요. 그리고 사실 걱정돼요 저는. 아, 왜냐면 밤 낮밤이 없어요. 막 스밍 돌리시고 그래. 뭐 트로피 그런 거 하시고 그러니까 미안하죠. 약간 아, 저는 죄송해요. 또 와주시고 이러면 좀 약간 걱정되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꽃 사오시고 맨날 막 뭐 공연하고 이러면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 이런 거 그만 사오세요. 맞아, 저도 그러고 그래요. 이제 주무세요 밤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럼 저한테 막 혼나요 저. 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도 죄송해가지고 여러모로다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족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저희 네, 갑자기 이렇게 트로트를 하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진작에 좀 트로트 하지 그랬냐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워낙에 원래 트로트를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트로트를 좋아했고 난 트로트 가수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예, 예. 뭐 이제 하냐 이런 분위기 이제 이제 하냐 빨리빨리 하지 뭐 이런 분위기. 그 저희 아버지 너무 좋아하세요. 아, 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 굉장히 대외적인 스타일이시거든요. 네. 밖에 다니면서 이렇게 좀 일부러 벨소리 제 노래 사랑뿔로 해놓고 똑같이 다. 일부러 막 전화 오면은 늦게 받고 전철에서도 네, 먼저 원래 이게 예의가 네. 안 되지만 네. 그리고 에티켓이 좀 그렇지만 예, 일부러 예, 예. 들려드리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 일부 꼭꼭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네 오보사 오보사인데요. 요거 그 오유진 씨랑 네네. 오유진 양이랑 네. 함께 나오네요. 네 지금 나오고 네, 있죠. 네, 소개 좀 네, 해주세요. 네. 오유진님이랑 같이. 예, 같이 했던 노래입니다. 송가인 씨도 같이 피처링 해줘가지고 같이 예. 했었는데 한번 했어요 음악 방송을.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약간 자가격리가 들어가느라고 계속 돌렸어야 되는데 못 돌렸어요. 네. 그렇군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디서 보이소 사이소 부산에 관한 노래입니다. 부산. 아 부산. 그쵸. 네. 사투리로 어디서 예. 어디서 사이소. 예 맞습니다. 팔도를 좀 다 하고 싶은데 오랑께 보랑께 사랑께 이러면서. 그렇죠. 네. 보라잉. 네. 사라잉. 이런 또 여러모로다가 아주 그냥 궁금한 이 노래 신승태의 어디서 보이소 사이소 듣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이 잠시 정차했던 트롯 열차 이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이 오늘의 특별 손님 신승태 씨의 매력 속으로 좀 더 깊이 풍덩 빠지고 싶은 분들은 이 속히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ight now. 자 모두 앉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다시 트롯 열차 출발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많은 응원 보내주고 계세요. 250님께서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노래 제목 참말로 정겹네요. 신승태님 승승장구 응원합니다. 또 이 천태만상에서 나오니 더 착착 감기는 듯요. 아 진짜 예 네, 감사합니다. 또 6268님께서 네 부산 노래로 지정해야 할 것 같네요. 덕분에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가고프네요. 꼼장어 급땡김 크크 아. 이러셨네요. 부산 꼼장어 자주 맛있겠다. 가세요? 꼼장어. 부산 자주 가세요? 자주는 못 가고 어. 가끔 이제 뭐 행사도 있고 그럴 때마다 네. 가는데 아 꼼장어 안 먹은 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또 이은주님께서 어머 노래 대박. 우리 가락을 가미해서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민요 뭐 국악 트로트 뭐 다 잘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평소에 노래를 어떻게 다양하게 들으시나요? 아니면 좀 편식하시는 편이었나요? 편식은 진짜 안 합니다. 다양하게 또 듣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제가 운전하고 이럴 때도 노래 네. 잘 안 듣는 편이에요. 정신 없어가지고 한 번에 두 가지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떠드는 스타일이지 듣는 스타일이 남 거는 네. 저는 사실 이 목소리 들어간 거보다 네. 경음악 같은 것도 많이 들어요. 좀 약간 지치는 게 있잖아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내가 느낌이... 떠들어야지. 남의 거 모르겠어. 이렇게 또 오랜 시간 긴 시간 다양한 음악을 해오니 신승태 씨의 음악 세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래 관련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질문을 잘 듣고 해당되는 노래 제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잽싸게 찾아서 띄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나를 트로트 세계에 입문하게 만든 결정적인 노래. 그거는 저기 오르락내리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신유 선배님의 오르락내리락. 아 신유의 네. 오르락내리락. 네네네. 이 노래는 어떻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예. 왜 마음 먹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네. 마음은 있었는데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처음 가이드는 막 4시간 걸렸어요. 목 다시고. 진짜? 네,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처음 가이드한 노래예요 이게. 제 첫 번째 가이드. 어떻게 보면은 트로트 노래를 이렇게 가이드로 불렀지만 네. 어찌됐던 불렀던 첫 노래일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확 꽂혔나요 이 노래? 그래서 제가 이거 누구 줄 거예요? 저 주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막 이랬는데 네. 결국 갔더라고요. 이 트로트 그럼 데뷔 후에 신유 선배님을 네. 만나뵌 적이 있나요? 네 만났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오르락내리락 가이드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가 좋아가지고 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를 주시면 안 될까? 그러니까 너 가져. 이랬어. 신유 오빠 쿨하지요. 네. 신유 오빠 진짜 좋지. 요 노래 그러면은 오르락내리락 신유 노래 이어 좀 들을게요. 예. 그렇죠. 박성희님께서 오늘 내 맘도 승태님 보고 오르락내리락 너무 좋은데 곧 끝날 시간 생각하니 내리라. 저도 내리라.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예, 예. 조금 기억해 주시고 예, 계속 기다려 주시면서 국악을 전공한 이 신승태 씨가 생각하는 네. 또 이 국악을 잘 접목한 K-POP 어떤 곡이 있나요? 사실 원조죠. K-POP의 원조.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그거. 아~ 너무 아까워요. 지금 나왔으면 너무 잘 됐을 것 같아. 너무 빨리 갔어. 그죠? 근데 그때도 뭐 거의 이 시대를 거의 그렇죠. 평정하다시피 한 네, 노래죠. 평정했죠. 야, 이 노래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릴 때 많이 장난했는데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귀뚫보 이런 거 장난 많이. 이게 MBC 강변가요제 때 나왔던 곡인데. 네, 맞습니다. 1995년 때인데 그 이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때? 좋아했죠. 엄청 따라했죠 어릴 때. 맞아, 저도 아기 때 그랬던 예. 4학년 정도 된 것 같은데. 95년이면 4학년. 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예, 예. 이게 또 육각수 남자 두 분이 불렀잖아요. 예, 예. 저는 이 미녀 듀오 놈놈 결성을 하셨잖아요. 네, 이전에. 맞습니다. 그 어떤 좀 영향으로 이 듀오를 결성하신 게 그랬나? 아닌가요? 그랬나? 그런 생각이 있었나 마음속에? 아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미녀 듀오 논놈에 대해서 논놈. 조금 설명해주세요. 그건 근데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그 이희문 씨하고 네. 같이 경기민이 하신 이희문 씨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희문 씨가 공연하면서 그 남자 둘이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냥 처음에 그냥 재미로 네. 그때 노래를 막 잘할 때가 아니에요. 처음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백댄서로 시작했어요. 음감이. 그래가지고 뒤에서 같이 춤추고 하다가 하다가 점점 결성됐군요. 예, 그랬습니다. 아, 이 노래 그러면은 뭔가 이 놈놈을 결성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우주의 그런 네, 느낌이 예, 가득한 예, 예, 예.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 좀 더 들을게요. 아, 기분 좋네요. 네, 그럼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야, 이렇게 뭔가 좀 멋있거든요, 이 노래도. 예. 근데 또 뭔가 멋져 보이고 싶을 때 불렀던 노래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릴 때. 어릴 때. 궁금하다. 어릴 때 무조건 저거죠. 임재범. 네. 너를 위해. 어쩌모리 약간 굴려주면서 정말 예상 외의 노래인데요? 노래방에서 엄청 했어요. 노래방 진짜요? 출신이거든요. 어쩌모리 하면서 했죠. 아니 야 이거 자주 불렀나요? 바로 이거? 나오네요. 네 자주 불렀어요. 사춘기 때 부른 네, 거예요? 18번지 이거 높거든요. 고은철이 어땠어요? 고은철이 완벽했죠. 이 노래도 있고 고해라는 노래도 있고 그 임재범 근데 이제 목이 제가 약간 낭낭한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멋있게 어쩌모리 이게 아니야. 안 돼가지고 어쩌모리 매력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지금 6933님께서 이 희문이와 중동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나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동창이래요. 중동고등학교 맞아요. 많은 사람의 지금 응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근데 임재범의 너를 위해는 이 미팅 나갈 때나 이 노래방에서 부르면 진짜 잘하지 않으면 이거 야유가 쏟아질 수 있거든요. 아, 무조건 잘해야죠. 연습 엄청 했죠. 진짜? 네 집에서. 나중에 이 노래 듣고 반한 여자친구 좀 많았어요? 줄 섰죠. 줄을 섰죠. 이 자신감 보소. 이 노래 좀 더 들을게요. 이 노래를 또 이렇게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네.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렇군요. 네, 지금 적셔주네요. 이 좋은 봄날에 지금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있으시겠죠. 요거 들려주고 싶은 노래 그런 분들한테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이별의 아픔 하면은 또 제 노래 아닐까요? 희경동 브루스. 희경동 브루스 요거 라이브로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혹시? 무조건 라이브 해야죠. 저희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라이브 좋아하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피디님 이제 너를 위해 슥 내려주시고 이 뒤에 제 거 부른다고요? 네 휘경동 괜찮아요. 난 휘경동 브루스가 더 마음을 울릴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감성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이거 비 오는 날 사실 들어야 되는데 비 내리는 휘경동에서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마지막 가사가 사실 저는 이게 여름 느낌이거든요. 이제 근데 오늘 봄에 이제 이별한 거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지 제가 우겨 넣어봤습니다. 제 노래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요 근데 맑지가 않아요. 하늘이 아주 흐리고 저기압 이기 때문에 딱 그런가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승태 씨 라이브 마이크 다시 잡아주시고요. 자,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 분위기에 푹 빠져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지요? 예. 자, 신승태 씨의 무대입니다. 휘경동 브루스. 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이 보여서 따라가 봅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남기고 말없이 떠나버렸네. 속절없는 내 사랑이여.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비 내리는 휘경동에서
사람 나누던 그곳 이 경로 그 거리 찾아가 봅니다 혹시 만나게 될까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추억만은 남기고 말없이 떠나버렸네 다정했던 내 사랑이여 하염없이 기다리네 오지 않을 사람을 비 내리는 휘경동에서 오지 않을 사람을 비 내리는 휘경동 내리는 휘경동에서 아야 아우 예 이 좋은 봄날에 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승태 씨가 이 라이브로 들려주신 노래 휘경동 브루스였습니다. 아 저는 여기 지금 휘경동인 줄? 지금 비가 막 나 내리는 줄 얼굴에 난 지금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습기 그냥 습기였는데 저 비 내리는 지금 이 휘경동인 줄 알았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땀 아니고요 땀? 네. 지금 이 임재범의 너를 위해 고음 처리 완벽했었다는 말 믿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 올라왔어요. 또 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아 지금 못했을 리가 없어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완벽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요? 그리고... 거짓말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제가. 그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수빈님께서 와. 뭐죠? 지금까지 깨방정 떨던 신승태님 제가 깨방정 떨었나요? 맞나요? 완전 매력 완소남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변지우님께서 참 구성지네요. 이 얼굴하고 매칭이 안 되네요. 중년 네. 신산줄. 중년 뭐 곧 중년입니다. 아 그러면 또 슬퍼지니까 아니 누구 진짜 기다리셨나 봐 하염없이 휘경동에서 이렇게 기다린 경험이 있는 것 마냥 휘경동 그 이후에 가봤어요 제가 어땠어요? 몰랐는데 그 이후에 가봤습니다 뭔가 더 울컥 감정이 올라오던가요? 제, 우리 동네 같아요 막 느낌이 내 동네 같고 막 휘경동 애틋합니다 휘경동 또 양경서님께서 네. 목소리에 놀라고 얼굴 보고 깜놀 보조개 허우죠 허우죠 감사합니다 미소는 왜 이렇게 어우 심쿵 애절 애절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 빠지셨어요 지금 그 보조개 지금 거기 콕 들어간 데에서 지금 감사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계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또 이 6309님께서 네 휘경동 옆 장안동에서 27년 사셨대요 오늘 저녁 휘경동 가서 한 잔 찌끄려야겠네요 분위기 죽이네요 네 드세요 휘경동 많이 저기 번성하게 좀 그래야지 또 휘경동 동장님께서 뭐 이게 홍보대사 이런 거 저 좀 찾아주세요. 그럼 큰 그림 봐야죠, 그렇죠? 네. 또 한 잔 찌끄리신다고 하니까 예. 요거 저희가 전 세트 선물 드리겠습니다. 역시 술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막걸리 한 잔 탁 하시면서 전 세트 같이 찌끄리시길 바라면서 강지혜님께서 이거 들으니까 안동역에서 노래 생각나네요. 약간 비슷하죠, 그죠? 안동역에서 거기 눈 오는데 여긴 비 오는 휘경동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약간 브루스도 여러 가지 브루스들이 있잖아요. 예. 휘경동 브루스는 뭔가 더 마음에 그 단어 자체가 휘경동이 휘몰아친다고 할까요? 휘경동 가슴을 휘경동 뭔가 이렇게 브루스. 확 오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싱싱 밴드, 뭐 놈놈 밴드 멤버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지금 솔로 활동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처음에 굉장히 외로웠어요. 지금 휘경동 브루스에서도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네, 아주 외로웠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이렇게 무대에서 약간 춤추고 노느라고 노래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트윈스로 했을 때 노래해 나 춤출게 해서 노는 스타일인데 혼자 노래를 다 해야 되니까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춤보다 노래를 신경 써야 돼가지고 원래 춤을 신경 썼는데 이거 그러면은 프로젝트 약간 팀도 만들게 된다면 네네. 팀을 만들게 된다면 좀 누구와 어떤 노래 좀 불러보고 싶어요? 저요? 네.
저 옛날부터 예. 이거 진짜 옛날부터거든요. 진짜 옛날부터 이 박사님하고 네네 몽키 몽키 매직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몽키 매직 이거 신선생님 내 스타일이네. 예. 저희 어릴 때 그거 했잖아요 이거. 어 이거 뭐야 DDR 그 진짜 몽키 매직 있었잖아요. 네네. 펌프 어 맞아요 웬일이야 몽키 매직 이 노래 야 팀이 당장 되어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수연 씨랑 셋이서. 느낌 있죠? 듀오 아니고 우리 트리플로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여기에 또 계시니까 구강 느낌 좀 감이 될 것 같아요. 해야죠. 그렇죠. 네, 해야죠. 이거 천태만상에서 사실 처음 띄워드리는 노래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 노래 그러면 윤 박사. 흥나게 쭉 듣고 올게요. 예, 좋습니다. 자 윤수연의 천태만상 자 국악 뭐 미녀부터 트로트까지 다 되는 남자 신승태 씨와 트롯 열차 함께 달렸습니다. 같이 달려주신 분들 중에 1227님께서 네. 네. 오빠 천태만상 출근길 사진이 기사에 많이 떴어요. 저장해서 바로 배경화면으로 바꿔놨잖아요. 왜 이렇게 잘생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그런 거 찍힐지 모르고 완전 추링 바람이 왔는데 아니 너무 멋지신데 지금 이거 아니고 가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정말 감사해요. 강지혜님께서도 지금 완전 신나 크크크크 몇 개 쓰신 거예요. 크크크크크크크 저 일하면서 지금 틀어놓고 있는데 도대체 이 라디오 정체가 뭐냐고 전 직원 빵 터졌대요. 모든 직원분들께서 지금 이 신승태님의 이 매력에 헤어나올 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정선미님께서 네. 신승태님을 윤수연의 천태만상의 신바람 승무원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셔야 해요. 네. 오늘 완전 매력에 반했음요라고.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정으로 좀 패널 이런 거 좀 쓱 들어오셨어요.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만큼 괜찮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윤수연 씨 너무 좋네요. 오늘 처음 이렇게 진짜요? 얘기를 같이 해봤지만 다행입니다. 저도 너무 재밌네. 저 차도남이신 줄 알고 그랬는데 걱정했는데 아주 훈훈한 네. 친근한 동네 오빠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호랑이띠시잖아요. 저요? 그쵸? 그렇습니다. 호랑이띠. 요거 올해 호랑이에. 올해 호랑이 해인데 이것만큼은 꼭 해내면 좋겠다. 올해요? 네. 광고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욕심나죠. 그렇죠? 광고 너무 보고 있습니다. 그거 제 광고요? 예, 윤 차장님 광고 너무 보고 있습니다. 요거 그러면 거기 서당께 3년 풍어를 읊는데 슥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뭔가 배경음악으로 뭐가 더 어울리실까? 그러니까. 광고 하고 싶은 광고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다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자동차 광고라든지 뭐 강아지랑 자동차, 같이 잡는 자동차는 거지. 자동차는 좋아요. 좀 세게 일부러 얘기해봤어요. 네, 유모차례도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참여했던 곡들도 참 많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서 예. 시대를 또 너무 앞서간 좀 뭐 불운의 노래라고 할까요? 한 곡 뽑아주시면 저희가 2부 끝곡으로 틀어드릴게요. 그럼 제 네네. 노래, 제 노래 동침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재밌다. 이게 이제 나오네요. 나오죠? 이게 그거였어요. 그 드라마 OST였어요. 어떤 드라마죠? 대장금이 살아있다라는 드라마였는데 맛있겠다 이거 드라마가 동치미 신승태와 콧불소가 부른 동치미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신승태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저 승무원이 돼가지고 매주에 한 번씩 오는 걸로 저 나가면서 약속 한번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신승태였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